마을에 난 고구마로 만든 라떼. 아, 다 우리 예. 마을에 사는. 여기 살러 오라는 얘기신 거죠? 네. 아, 분위기 너무 좋네. 천장도 이렇게 운동을 하게 그런 있어요. 네. 네. 칠흑산이요. 네. 아, 칠흑산이요. 어, 그렇네. 어, 제가 칠흑산 좋아하는 네. 거 제가 진짜. 칠흑산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나무입니다. 아니, 여기가 최고네. 네, 여기 칠흑산이요. 칠흑산이 제일. 팀장님이 칠흑산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어,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이 산이 제일 좋대요. 여기 끝내주네. 외삼촌 조직도인데요? 네, 마을 수도영산. 아니, 그러니까 외삼촌 조직도. 네, 우리 대평 삼리거든. 그래서 외삼촌이라고. 아, 그렇죠. 네. 어, 외갓집이네, 주로 여기는. 네. 야. 시장님 오시랍니다. 그쵸, 한번 오시죠. 아, 불도 가려고 했잖아요. 네, 네. 가가지고 네. 오다가 해가지고 수도를 놓게 됐어요. 이게 네. 수도를 놨어요. 네, 네. 또 분동하려고 이렇게 신경 쓰시다가 이게 이제 분동이 돼가지고 또 마을회가 되니까 시장님하고 인연이 깊어요. 마을이 현안들 이렇게 아름답게 좋게 전신 시장님과 당계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이 자리에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또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마을 주민들 소망을 시장님께 알고자 합니다. 이 뜻밖이 차가 비키 있을 수도 없고 또 큰 차, 버스가 구분대가 있어가지고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천장 저기 얼 것 같아서 이 벽만 줍니다고. 이게 지금 탁구도 하고 뭐 당구도 하고 다. 이게 중공 떨어졌네? 이번 주 떨어집니다. 이번 주. 중공 떨어지고 해 난. 네. 그 이번 주 허리 다 해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거 올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벽을 보니까 여기 벽을 다른 건물로 하고. 그거는 맞는데? 여기만 여기만 회사가 회사 하자 보수 기간이 있지. 네, 2년. 근데 그 철저하게 얘네한테 얘기해야 돼. 아, 근데 지금은 중공 떨어진 다음에 네, 뭘 하셔야지. 이번 주 떨어집니다. 네.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잘 해야 돼. 여기까지만은 훌륭하겠네요. 네, 이 정도. 어느 마을은 졌는데 네. 이걸 낮춰가지고 부닥쳐. 어떻게 했어? 야, 뒤인 줄 알고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뒤인 줄 안 하고 그냥. 덕분에 새 마을 지도자가 저 안에 사는데 네. 전라남도에서 네. 변함 버스가 왔는데 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저기서 네. 두 가지 좁아가지고 돌지를 네. 못해가지고. 또 재밌는 제안 해드릴게요. 우리 면장님이 네. 최고의 뭐냐면 나무 전문가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이 동네에 딴 동네에 없는 예. 아주 재밌는 나무들이 많아요. 네. 한 2m 한 50cm 늙은 나무 완전 재밌다 이게. 여기만이에요? 예예. 여기요? 예. 여기만. 그래서요? 그 여기 저기 땅이 있어요? 이게 개인 땅인데. 개인 땅. 토지 소유주가 뭐 이사님 말씀은 같지가 않다고 그래서. 네. 그럼 여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늘려? 축성해서 축성해야 되나? 어떻게 축대차에서. 근데 이건 안 돼, 면장님. 여기가 아들들이 많이 키우는 여기도 낫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아시죠, 이장님. 예. 하천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네.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집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 이게 꺾였으니까 하천을 네. 나중에 위험하니 네, 네, 네. 지금은 아니어도 하천은 일일이 약간 옮기겠다 이렇게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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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방은 안 싸놓은 데 있잖아요. 네. 싸차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안 쌌습니다. 예, 네, 싸시면 잘 보세요. 이게 원래 안 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렇게 돼서 여름에는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논다. 응? 토를 저기 밀어놓으면 이게 다 동네 놀이터가 돼.
부분 조금이라. 지금 시점 시간 시간 되셨으면 저번에 그렇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아니 제가 내려가서 발 담그는 거 지금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네. 동네에서 알아서 이제 그래서 제가 보면 동네 공동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인이다. 도로가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도로를 넓히잖아요. 속도를 냅니다. 자 도로를 넓히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뭐냐면 잘 보세요. 도로가 좁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차가 긴장하죠. 사람이 긴장하네.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도로가 안전하게 설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녀도 저기도 차도 우리의 속도와 비슷해. 도로를 너무 넓히려고 하는 순간 어떻다? 실제 어르신들에게는 되게 위험해집니다. 이거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좀 서로 어울려서 사시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마실도 다니시고 저기 노인회장님 말씀하시고 이장님 말씀하시고 면장님 말씀하시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한 말씀씩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 마을을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마을은 도로가 험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소방도로를 내주셨으면 천만 다행이고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 도로 대기면서 생전 시장님을 잊질 않겠습니다. 네. 예. 저기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예.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용기가 이게 우리 마을뿐이 아니라 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400군데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참 이렇게 그 시간을 내가지고 돌아다니시는 그 열을 보니까 우리는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면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제가 때를 쓰든 뭐하든 간에 하겠습니다. 자 외삼촌 화이팅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외삼촌 화이팅! 화이팅! 큰 목소리인데 외삼촌 화이팅! 화이팅!